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모니카 배우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시간에 이어 본격적으로 텅블럭 주법 연주를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모니카를 부실 때는 습관적으로 입 모양은 아로, 혀는 살짝 왼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익숙한 습관으로 고착시켜 놓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령은 지난주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습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텅블럭 주법으로 스케일 연습의 범위를 저음부와 고음부의 일부 영역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함께 불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음부 도에서 출발해서 고음부의 미까지 부시고 쭉 내려와서 저음부 솔까지 부신 다음 다시 올라와 중음부의 도에서 네 박자로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 발박자를 짚으시면서 개명창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네, 하모니카를 들고 함께 불어보시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단전에 약간 힘을 주시고 발박자를 짚으시고 레가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을 연주하는 느낌으로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익숙해지시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전하셔서 극복하는 성취감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텅블럭 주법으로 작은 별을 함께 연주해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개명창으로 발박자를 짚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밈미 렐레 도 솔솔 파파 밈미 레 솔솔파파 빈미레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 빈미
벨레도. 네, 이제 하모니카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줄만 천천히 연속해서 두 번 연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연주를 하실 때 레가토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도, 솔솔, 랄라 등과 같이 악보에서 같은 음이 반복해서 이어져 나올 경우에는 호흡을 이용해서 음을 끊어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음을 입안의 혀만으로 끊거나 혹은 레가토를 신경 쓰시다 보면 음이 뭉개져서 예쁜 소리를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후일 연주 수준이 향상되시고 나면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 되지만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단전에 약간의 힘을 준 상태로 연주를 하시면서 호흡으로 음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만 두 번 함께 연주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요. 준비 시작. 다음은 두 번째 줄만 연속해서 두 번 연주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번에는 전체 곡을 연결해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에는 연주곡 두 번째 나비아입니다. 교재는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개명창을 하시면서 발박자를 짚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 미미 파레레 도레미파 솔솔솔 솔미미미 파레레 도미솔솔미미미 렐렐렐레 레미파 미미미미 미파솔 솔미미 파레레 도미 솔솔미미미. 네, 하모니카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줄만 두 번 연속해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은 두 번째 줄만 연속해서 두 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에는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 연속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곡을 연결해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모니카 텀블럭 주법은 이미 중급 이상의 수준입니다. 감안하셔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꾸준히 연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